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. 이데일리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소식은 이데일리 증권면에 있는 톱 기사입니다. 금리 인하 온다. 반도체 차 담은 자동차주 담은 외국인 이렇게 됩니다. 이달만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만 3조 5천억 원, 대략 3조가 코스피고 5천억 정도가 이제 코스닥이던데요. 폭풍 쇼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달 지금 현재 한 17일, 18일 정도 거래일수로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지난 거죠. 지금까지 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 5월 말 대비해서 4% 이상, 코스닥 같은 경우도 2% 넘게 올랐으니까 올 들어서 보면은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탄력이 이번 달 들어서 상당히 좀 괜찮은 편입니다. 근데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다라는 얘기고. 이제 외국인이 이제 뭘 사느냐, 앞에서도 이제 반도체 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마치 초딩 자녀가 까다로운 초딩 자녀가 이제 반찬 투정하는 이런 편식쟁이인 게 많은 그런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만 그런 경우처럼 좀 편식이 심하긴 합니다. 사실 미국에서도 뭐 기술 중심, 빅테크 중심으로 주가가 가고 있는 것과 사실 마찬가지인데 국내에서는 여기 이제 자동차가 들어가서 삼성전자,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, 그다음에 3위가 기아, 5위가 현대차 이렇게 반도체, 사실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이고요. 자동차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식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특정 섹터, 특정 종목 몇 개에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 기관은 뭐 계속, 개인도 계속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이렇게 가는 종목과 가지 않는 종목, 못 가는 종목의 이런 확실한 양극화 장세는 사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, 뭐 유럽, 대부분 나라들 시장이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워낙에 AI라는 이 메가 트렌드, 이 메가 어떤 이슈가, 테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여기서 일단 변수는 외국인이 이렇게 사는 이유에 대한 해석은 역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. 그러니까 9월에 뭐 거의 인하가 확실시 된다. 뭐 이런 어떤 전망 때문이라고 봤었는데 만약 그 전망이 틀린다. 그러니까 한 번을 내리더라도 만약 그게 12월이다. 또는 지금 일각에서는 두 번을 내리지 않겠냐는 기대감인데 이게 만약에 한 번으로 준다. 이럴 경우에 미치는 영향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. 만약 외국인이 순매수의 규모를 줄이거나 매도로 돌아선다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또 이런 종목들 실적이 물론 뒷받침이 돼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강한 상승세가 또 거꾸로 갈 수도 있다.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큰 폭에 있어서 시장의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두 번째 소식도 역시 증권면에 있는 배터리주 얘기입니다. 위기의 배터리주 희망은 있다. 두 가지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전체적으로 배터리주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.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컨센서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합의점은 좋지 않다는 쪽이고요. 3분기에도 실적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 희망은 있다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이렇게 싹이 움트는 뭔가 새롭게 솟아나는 어떤 그런 싹들도 보이다. 그런 어떤 종목들은 또 개별적으로 또 주가가 또 강하게 가고 있다. 이런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게 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지금 배터리주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. 사실은 뭐 하나 위로 올라간 게 없죠. 이렇게 일관되게 다 아래로 이 수익률 그래프가 떨어지는 그런 섹터도 참 보기 쉽지 않을 건데 지금 배터리주가 바로 그렇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최근 또 양극재 대장주인 에코프레비엔 같은 경우는 또 20만 원대가 재붕괴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최근 나온 뉴스 중에서는 또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 좀 각자 도생, 그러니까 독자적인 어떤 경쟁력으로 주가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 많지는 않습니다.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실리콘 응극제를 만들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인데요. 이 회사는 증권사 몇 곳으로부터도 좋은 어떤 내용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왔고 주가는 지금 뭐 최근에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요즘에 좀 조정을 좀 보이긴 하죠. 근데 큰 폭은 아니고요. 그다음에 이제 KNS는 삼성 SDI와 LG 엔솔의 납품 매장인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여기도 주가가 지금 계속 바닥을 기다가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. 29,000원대 좀 38,000원대까지 대략 한 30% 가까이 좀 주가가 최근에 좀 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사실은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캐즘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죠. 근데 아시는 것처럼 캐즘이 언제 해소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.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,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어떤 힘 중에 하나가 또 보면
배터리 전체적으로 이 배터리 판매가 줄어드는 대신에 AI 부분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, 즉 저장 장치의 또 그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는 점, 뭔가 조금씩 어떻게 좀 생존을 할 수 있는, 회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, 그거를 선행해서 잘 잡는 그런 배터리 회사들이 이런 위기 상황을 조금 더 빨리 벗어날 수 있고 나중에 시장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배터리주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어떤 그런 호재들이 있는지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빌 게이츠 사진이네요. 빌 게이츠가 차세대 운전에 베팅을 했다. 수조원을 투자할 것이다.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투자한 SMR 회사죠. 테라파워가 착공식을 가졌다. 2018년 가동 목표로 착공식을 가졌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. 왜 빌 게이츠가 이런 SMR, 그러니까 이 소형 원자력 모듈이죠. 이거를 왜 투자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장 큰 거는 결국 전력 공급이 향후 AI를 비롯해서 전기차,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전기를 많이 쓰는 어떤 그런 어떤 시대가 더 오기 때문에 가장 그런 관건은 결국 누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하느냐. 그 부분에 이제 빌 게이츠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이 테라파워라는 회사를 설립한 시기도 무려 2008년입니다. 금융위기 때죠. 벌써 16년 전에 이 회사에 투자를 할 정도로 빌 게이츠가 사실 좀 앞을 바라보고 있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테라파워가 사실은 SMR, 그 소형 원전 모듈 중에서는 조금 앞서가는 회사이기도 하고요. 특히 여기는 그 안에 들어가는, 그러니까 일테면 이제 그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게 나트륨을 씁니다. 뭐 물을 쓰는 게 아니라 나트륨을 쓰는데 이게 또 좀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. 이런 평가도 좀 받고 있고요. 근데 사실 빌 게이츠뿐만이 아니라 이 전력 공급 관련된 분야에 투자하는 이 빅테크 회사들 또 아마존의 그 베이조스 설립자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투자의 그루들이라든가 이런 대단한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베이조스도 마찬가지고 또 올트만 같은 경우는 오픈 AI 시리즈죠. 이 사람도 결국은 핵 융합 이 스타트업에 직접 2천만 불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. 결국은 관심사는 마이크로소프트든 아마존이든 베이조스든 누구든 간에 대부분 다 관심사는 결국은 핵심은 전력 공급. 전력을 어떻게 충분하게 확보하느냐. 이거의 미래에는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.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마지막 기사 국채 얘기입니다. 채권, 요즘에 금리나 얘기가 좀 점점 가까워오면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장기 채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. 사실 국내에서 채권 투자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. 물론 채권 상품이 없는 건 아니지만, ETF 같은 걸 활용하거나 주로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, 최근에 이 국내에서도 정부에서 이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국채를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10년물, 20년물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1,000억씩 일단 모집을 하기로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첫 청약 결과가 좀 표에서 보신 것처럼 나왔습니다. 10년물은 1,000억 모집에 3,493억 원이 모집돼서 경쟁률이 거의 3.5대를 기록했고요. 20년물은 조금 부진했습니다. 0.76대. 그러니까 모으고자 하는 모집 금액을 다 채우지는 못했죠. 국채 10년물이 이렇게 인기를 가장 끈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. 미국이 뭐 9월 정도 인하를 한다 했을 때 한국은행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10월이나 11월 정도 그 한두 달 뒤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결국 이제 금리가 내린다라는 건 채권값이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 반대니까요. 그러면 내가 채권을 갖고 있으면 금리가 떨어졌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의 값어치가 올라가니 당연히 이제 거기서 차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. 사실은 이번에 정부에서 발행을 한 개인 투자용 국채 10년물 또 20년물은 만기까지 가져가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표면 금리가 3.54%인데 만기까지 가져가면 3.54%의 금리를 그대로 사실 가져오죠. 근데 여기에 추가 금리가 또 있어 0.15%가 있고요. 이러다 보니까 세전 수익률, 세금을 제외하기 전의 수익률이 44% 가까이 됩니다.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이죠. 물론 이게 10년으로 나눠서 한다 그러면 1년에 4%가 넘는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다. 요즘같이 그 일반 정기예금이나 이런 금리들이 뭐 2% 정도밖에 안 될 때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게 됩니다. 또 이게 또 하나 매력적인 거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, 그러니까 종소세 포함이 안 되고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.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있고요. 그래서 1억을 지금 최대가 1억까지 살 수 있거든요. 1억을 사면 10년 뒤에는 대략 1억 한 4,37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. 이게 이제 이 10년물 개인국채, 이 국채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국채에 대한 장기 투자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 이번에 완판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발행한다는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. 결국 국채는 계속해서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국채들은 앞으로도 한번 계속해서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